K-드라마, K-푸드, K-뷰티까지 전 세계적으로 K-열풍이 불고 있죠. 성남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를 몰아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시에 KSBC, 성남 비즈니스 센터가 개관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갑자기? 캘리포니아의 성남이라고? 자, 갑자기가 아니에요. 작년 9월 플러턴시의 제안으로 성사된 첫 만남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프레드성 플러턴시장은 두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5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어요. 자, 그런데 플러턴시는 어디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가깝게 위치한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로 산업, 교육, 문화적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시예요. 한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니까 더 정이 가네요. 자, 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올해 1월 플러턴시에서 5호 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통상 분야 협력 방안으로 성남 기업 홍보관 설치를 약속했죠. 명목상의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두 도시의 경제 분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차근차근 빌드업된 두 도시의 우정은 4월 자매결연 협약으로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6월 27일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플러턴시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개관했어요. 성남에는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 아시죠? 기술력이 입증된 관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성남시와 플러턴시가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자, 미국 한복판에 한글로 적혀진 성남이란 두 글자 굉장히 뿌듯한데요. 자, 앞으로 성남 비즈니스 센터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성남시와 플러턴시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전시 센터를 플러턴시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가 플러턴시와 성남시에 경제교류는 물론 인적교류, 또 의료, 또 교육, 문화 교류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플러턴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성남의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경하시고 또 많이 주변에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며 상담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의 마케팅을 함으로써 홀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의 교두보가 돼서 성남시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플러턴시 방문 전 일정을 함께한 박청은 주무관의 얘기 들어볼까요? 플러턴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래서 플러턴시와 함께 KSBC,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런칭하는 개관식이 6월 27일에 있었고 마침 플러턴시에서 이날 성남시의 날을 선포하는 등 아주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KSBC 성남 비즈니스 센터는 플러턴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미지가 벌써 겉으로만 봐도 아주 세련되고 깔끔했고 안에 들어가니까 성남의 우수 기업들의 제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보면서 참 뿌듯하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와, 멋집니다. 머나먼 미국에 성남의 일부가 자리를 잡은 느낌이네요. 자,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 성남, 물류와 유통의 중심 도시 플러튼, 두 도시의 멋진 협력 기대할게요.